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녁편의 한물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말이죠. 이재명이가 지금 뉴스에 그 중앙에 쓴건뭐 어쩔 수 없이 뭐 그렇다고 치더라도요. 뉴스에 중앙에 쓰면 우리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좋은 발언을 해야 될것 아니겠습니까? 자, 정치적으로는 나라를 이 부도나게 만드는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이 기본 시리즈. 그래서 이번 보궐선거에서까지도 요거를 팔아먹고 있어요. 야, 이 얼마나 이 파렴치범이고 매국노인지를 알수 있는 대목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요, 지금 이제 그야말로 극단적 선택, 한 사람이 여섯 일곱 명 이렇게 되는데요, 요런 사람들의 죽음과 관련해서 이번에 이제 김문기의 처장을 모른다는 것이 이제 법에 심판을 받는 날이 가까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11월 15일. 그러다 보니까 과거 극단적 선택과 관련해서 전용수 씨, 그 다음에 비서실장이죠, 김문기 처장이 남긴 마지막 사실상의 유언 같은 말들이 다시 언론에 회자되면서 이재명의 내로남불 행태, 그리고 또 형수 욕설까지 전부 나오면서 이재명의 인성은 뭐냐? 바로 이 원희룡 부인 얘기했는데 소시오패스가 맞다. 이런 얘기가 다시 또 회자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내로남불 행태 중에 이제 하나로 바로 뭐예요? 이 최근에 이준석 성상납. 요거 이제 그 전부 불송치, 그러니까 혐의 없음,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이재명이가 뭐라고 했습니까? 만약에 이재명 성상납 같은 상황이 민주당에서 발생했으면 민주당은 해체되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야, 참이 파렴치범, 이 발언 기가 막히죠. 그래서 요러한 과거에, 그리고 형수 욕설까지 전부 지금 과거에 이재명의 인상과 관련된, 그리고 정치적인 내로남불의 이중적 행태와 관련된 발언들이 전부 지금 온라인에 쫙 뜨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당면한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서 방탄하는 것 이외에는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자, 방탄하는 것 이외. 그래서 이제 방탄을 위해서 지금 이제 우리 국민의힘에, 그러니까 이제 우리 여권, 즉윤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제 탄핵,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특검을 아주 의도적으로 아주 공격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동안에 좀 이재명이 본인의 입으로는 자제를 했던 이 탄핵, 요거를요, 군주민수라고 하는 사자성어, 이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써먹었던 단어들이 나네요. 요거를 딱 대문짝만하게요, 태국에 아무 말도 안 하고 올려놨어요. 요 의미하는 바가 아주 괘씸하기 짝이 없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지금 검사, 그러니까 윤 대통령과 검찰에 대해서는 강공, 그리고 법원 판사에 대해서는 쩔쩔매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사실상 신진호 부장판사에 대한 선물로 지금 포장된 거라고 볼수 있어요. 판사들의 임원 경력을 5년으로 낮춘다. 이거요, 판사 경력을 늦춘 게 이게 문재인 때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민주당이 했던 건데 이제는 다시가 낮춘답니다. 정치적 필요에 의해서 또 낮추는 것이죠. 왜? 이게 지금까지 이재명 재판, 자, 이 김용윤이가 김동연이가 있었죠. 그 다음에는 이제 강규태가 있었죠. 한성진이가 있죠. 이럴 때는 꿈쩍을 안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이재명 대북 송금 사건, 신진우 부장판사가 발동을 걸으니까 뭐 놀래가지고 이 판사 임용 경력을 5년으로 낮추자. 왜냐면요, 내년에는 7년, 2029년대는 10년, 이렇게 자꾸 늘어나게 돼 있거든요. 이게 문재인 정권에서 만드는 법안인데, 요거를 다시 5년으로 낮춘다는 겁니다. 핑계야 좋지요. 판사들이 너무 지금 일이 많다, 판사 수가 부족하다, 이를 갖고 재판이 지연된다, 그러니 국민들 피해가 간다. 아니, 언제부터 그렇게 국민을 걱정했어요? 자, 그래서 이러한 논란을 여러분께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 이제 통일론과 관련해서 드디어 임종석이가 고발 조치됐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입자가요, 서울시의원이 이종벽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반헌법적 발상이다. 그래서 고발 조치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탄핵 연대까지 지금 띄우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요 뒤에 이렇게 하면 이제 아, 저렇게 하면 또 이제 국가정보원 출신이라서 너무 쎄, 좀 너무 강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틀림없이 제가 대말로 손에 장을 쥔지로 확신을 갖고 있는데, 제가 처음부터 최재형 뒤에는 북한이 있다, 요 간첩이 확실하다, 간첩질 속에 하나가 김건희 여사의 포섭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지금 임종석이가 반통일을 내놓은 거,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정황과 임종석의 성향으로 볼 때, 요거는 북한의 공작기관이 개입해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 통일론에 대해서는요,
임종석이가 드디어 이제 고발 조치가 됐고, 여기 하나에 대해서는 지금 정비진당에서 지금 이제 반론은, 그러니까 이제 그건 당의 입장이 아니다. 이렇게 공식적인 입장을 처음으로 내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이 본인은 입은 한다네요. 본인은. 당이 얘기해요. 당. 물론 당의 입장을 내놓을 때는 이재명한테 결심을 받겠지만 본인 입으로는 안 해요. 왜? 뒤에 경기도 동부에 나가기 무서우니까. 민노총이 무서우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자, 이러한 이재명의 예, 현안, 현 상황에서의 어떤 정치 행위를 볼 때는 그야말로 모순적인 상황이 연속되고 있고 내로남불이고 오로지는 방탄밖에는 보이는 게 없다. 이렇게 다시 한번 결론을 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지금 가장 뜨거운 현안 중에 하나인 예, 이그반 그러니까 통일을 뭘 하냐. 지금같이 평화롭게 교류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통일할 필요가 없다. 이거는요, 지난 연말에 김정은이가 선언한 내용이 바로 반통일론입니다. 반통일에 의해서 지금 이제 경의선, 도로까지 차단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로. 그러니까 이제 경의선을 통해서 전에 개성공단으로 이르는 도로. 거기에 포대를 만들어서 거기 쌓았다는 거 아니에요. 절대 못 다니게. 그리고 경의선, 여기에다가 또 지대 매설했다. 이런 것이 이제 반통일론, 이두 개의 국가론이잖아요. 여기에 임종석이가 그 말이 맞다 이렇게 치고 나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말이죠. 많은 논란을 야기하고 있고, 문재인마저도 이 임종석이의 두 개의 국가론에 대해서는 이거는 결의의 위험에 역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반대 입장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입은 아직도 입은 안 열고 있고 당을 통해서만 당 입장이 아니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는 상황에서 이종배 서울시 의원이 서울경찰청에 고발 조치를 했습니다. 자, 고발의 취지라고 하는 것은요, 요두개 국가론에 동조하는 것이고 북한에, 그리고 헌법 3조와 4조 정면 위반한 반헌법적 발상이다. 그리고 두개 국가론은 사회 갈등을 야기하고 북한의 핵 개발 사용을 정당할 우려가 있어서 국가 존립과 안전, 그리고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태롭게 한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주 옳은 얘기죠. 예, 완전히, 뭐, 김정은 찬양 정도가 아니고, 나라를, 그러니까 임종석이가요, 임종석이가 임수경이를 맨 먼저 북한에 상납했잖아요. 이런 인간이, 야, 그러니까 문재인 때요. 문재인 때 청와대에다가 김정은이 빨대를 심어놓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오늘 말이죠. 오늘, 그야말로, 세미나가 열렸어요. 바로 이 더민주 혁신회의에서 토론회 열렸는데, 여기에서도 민당 의원들이, 임종석이의 이러한 반통일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비판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정부 차원에서도 대통령에서부터 시작해갖고, 안보실장, 그다음에는 통일부의 장관, 모두가 이거는 반헌법적 발상이다.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뭐 당연히 이렇게 이제 비판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겠죠. 국가의 정체성을 부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왜 그러면 이 시기적으로 딱 이때 나왔냐? 그러니까 임종석이가 정치적으로 자꾸 사라지잖아요. 사라지는데 지금 김정은이가 볼때 지금 현재 상황이 지금 이제 이 대남 혁명 분위기를 고조시키기 위한 아주 가장 좋은 타이밍으로 보는 거예요. 첫째. 국회가 석달간 계속 열리잖아요. 12월까지. 계속 정부를 권영할 수 있잖아요. 지금 이 현재 국회는 누가 하고 있는데요? 민주당. 민주당이 192석을 무기로 해서 김건희 여사의 특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요거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좋은 기회, 윤석열 정부를 흔들 수 있는. 그래서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이 자기네 마음에 안 들잖아요. 문재인하고 정반대지 않습니까? 문재인은 그야말로 선의에 기대한 평화, 선의에 기대한 대화. 그래서 사기당 했잖아요. 근데 윤 대통령 그건 안 돼. 선의 갖고는 대화가 안 되는 거야. 평화가 안 오는 거야. 강한 힘의 우위가 있어야 돼. 이러니까 지금 이 김정은이가 아주 화가 잔뜩 나 있죠. 그러니까 이거를 무너뜨리라는 겁니다. 예. 이거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통일론을 써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김정은이가 지난 연말에 반통일론을 내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저는 이 임종석이가 80년대부터 친북 성향이 노골적으로 드러났던 사람 아니냐. 그래서 이제 문재인 때, 그래서 이제 임종석이가 말이죠. 제가 UAE, 전용기를 타고 이제 갔잖아요.
UAE를 갔는데, UAE 갈 때도 그 비행기에 뭘 싣고 갔느냐, 요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거기에 수조 원이 거기에 그 비행기에 임종세가 UAE 갈때 가져갔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7조 원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북한과의 연계성을 경찰, 검찰, 또 국정원에서도 관련 정보를 수집해서 반드시 이거는 파헤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이제 탄핵과 관련해서는요. 자, 예, 조금 전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금 이제 이재명이가 직접 자기 이름으로는 한 번도 탄핵이라는 말은 쓰지 않아요. 그러나 탄핵을 시사하는 말은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어제 군주 민수, 그러니까 이제 배는 임금님이 띄울 수 있지만은 그 배를 띄운 물은 누가 주인이냐? 국민이 주인이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국민이 마음에 들면 배를 항해하게 할 수도 있고 뒤집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게 탄핵을 강력히 선동하는 요 발언이 되는 겁니다. 야, 이런 더러운 인간이에요. 예,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지금 탄핵 연대, 예, 그 탄핵 준비 연대가 지금 발족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주도 인물을 보면은요. 이 주도 인물을 보면 저 여기에 발의를 한 사람, 발의를 공동 발의자가 12명인가 3명으로 돼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요, 진보당의 잔당 세력들이 거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진보당의 잔당인 진보당의 잔당이 윤종호. 윤종호가 이제 울산에서 단일화에 성공해서 이제 국회의원이 당선됐고 비례대표 의원으로 지금 예, 진보당. 진보당이 이제 이석기. 창당이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이재명이가 2명을 진보당을 갖다가 집어넣어줬어요. 2명. 비례대표로, 안정권으로. 예,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2명이 거기에 이제 진보당으로서 들어가 있는데, 진보당 의원이 누구냐? 정혜경, 전종덕. 요두 사람이 비례 들어가 있고요. 지역구 의원으로 윤종호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 탄핵을 누가 주도하느냐? 간첩이라고 볼수 있는 요 진종호가 주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아까 말씀드릴 때, 자, 그게 이제 이재명이도 대북 용의점을 없다고 볼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이제 탄핵 준비연대가 딱 뜨니까 군주 민수라는 말을 딱 페북에 올린 거예요. 둘이 딱 맞잖아요. 예. 모양새는 진보당 윤종호가 주도를 한 거라고 하고, 그리고 거기에 배 올라탄 인간들은 황운하 이런 인간들이 또 올라타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김준혁 이런 인간들. 예. 자, 그래서 이제 김준혁이도 이맞저 이대 그 이대생이 당시에 이제 이 성상담을 했다. 예, 이런 그러니까 이제 성매매를 했다 이거죠. 이런 쟁의로 돼서 이대 동문회로부터 고발이 당한 인연인데 요것도 반미적인 사고를 당연히 가지고 있는 인간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탄핵을 지금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탄핵 준비연대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자체적인 발상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누군가 배후 세력이 있다라고 보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는 탄핵, 그리고 검사 탄핵, 대통령 탄핵, 검사 탄핵 이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재명 수사 검사들도 고발 조치해서 수사하도록 하는 아직 공격용 무기를 꺼내들고 있지만은요, 판사에 대해서는 쩔쩔매고 있어요. 이번에도 한성진 판사한테 쩔쩔매는 입장. 지난번에 유창헌한테도 읍소작전 쩔쩔매는. 예. 자, 그런데 신지로 부장 판사, 대북 송금 사건, 신지로 부장 앞에서만 서면 나는 왜 이렇게 작아지는 걸까? 예. 뭐 유행가도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 것처럼 왜 그러냐? 신지로 부장 판사는 움직이지 않아. 세게 나가. 이거 법정 20년, 25년까지도 가능하다. 이게 이제 법정에서 나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신지로 부장판사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판사의 임용 경력을 대대적으로 낮추는, 본래 판사 임용 경력은 이제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 5년, 7년, 내년에, 그 다음에 29년들은 10년. 이렇게 올라가게 돼 있는데, 요거를 싹 낮춰요. 전부 5년만 돼도 판사에 임용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겁니다. 요게 바로 뭐냐? 지금 이제 조이대도 여러 차례 얘기했잖아요. 재판 지연 이거 빨리 막아야 된다. 그런데 문제는 뭐야? 판사 수가 부족해. 판사 수가 부족한데 날짜 감수 일할 수도 없고 판사들도 요즘은 워라밸 찾고 난리를 치는데 이래서 지금 판사 수를 늘려야 되는데 검사 수 늘리려고 하는데 본래 민주당이요. 검사 수 늘리면 판사도 판검사는 같이 가잖아요. 예. 그런데 판사 늘리는 것은 싹
검사 들린 거 빼버린다 보니까 판사 들린 것도 줄여버렸어요. 왜? 검찰을 공격하고 억제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판사들 불만도 또 많았잖아요. 그런데 이 신진호 부장판사의 재판이 시작됐어. 그러니까 요거를 딱 통과시켜갖고 판사 인원을 늘리게 민원을 해결해준다 이거예요. 사법부의 숙제 딱 1번을 해결해준다. 이렇게 선물을 주는 또 행위는 서슴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재명이 이걸 보면요. 자, 아까 말씀드린 통일론에서는 지가 입은 안 열어. 탄핵도 지가 입은 안 열지만 문서, 그래도 말이죠. 통일론은 문서에도 아직 안 올렸어요. 이거 좀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리고 탄핵에 대해서는 문서로 SNS에 글어오는 거예요. 군주, 민수. 야, 요런 꼼수를 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자, 이러다 보니까 말이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또 이제 무슨, 이러다, 이런 그 이재명의 내로남불, 이중적 이 행위, 행태, 이런 걸 보다 보니까 이재명이 이번에 이제 김문기 처장 인정받느냐 안 받느냐? 여러분께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호주에서 호주 누진 출장 갔을 때 부인하고 통화하는 그 영상. 그게 결정적이었고요. 또 하나는 그 하나는 뭐 결정적인 게 수십 가지가 되지만은 그다음에 이 김문기의 핸드폰에 이재명 변호사라고 이름이 딱 박혀 있는 거. 요게 움직일 수 없는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문기를 모른다. 그런데 모른다는 말 중에서도 하급 직원이기 때문에 모른다. 이게 얼마나 이거 2차 가해, 3차 가해에 해당돼요. 자, 그래서 이거 이종배 시의원인데 누가 됐든 간에 요것도 고발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예. 하급 직원이라서 모른다. 이런 인간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런 인간이 말이죠. 대통령을 해보겠다고 저렇게 손치고 돌아다니니 정말 참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 예. 자, 그래서 그 김문기 처장의 유가족들이 이게 이제 하필이면 21년도식에 크리스마스 날 발인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크리스마스 복장하고 난리를 치고 춤추고. 요런 인간이 이재명이에요. 그러니까 소시오패스, 사이코라 이거죠. 사이코. 요런 정신과 의사의 전문적인 진단이잖아요. 이게. 예. 그래서 그 당시 그이 김문기 유가족이 할머니가 그 TV 영상을 보고서 아주 울분을 토했다. 도대체 이런 인간이 있을 수가 있느냐? 얼마나 그랬어요? 자기 아들이 세상을 떠났는데 거기서 크리스마스 복장을 입고 춤을 추고 있으니까 그것도 내 외가. 참 이거 이런 걸 인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이제 나 다양한 형태의 그 당시에 이제 김문기 처장 이 아들이 언론에 나와서 그거를 많이 깠어요. 예. 야, 그래서 이제 우리 할머니가 이렇게 울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예. 그러면서 그 당시 이제 유언이라고 유서라고 볼수 있는 초과이익을 환수해야 된다고 세 차례나 건의했는데 전부 묵살당해서 억울하다. 이런 좀 유서가 마지막 유서까지 나온 바 있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 전용수 비서실장 세상을 떴잖아요. 극단적선 때.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 무려 이제 6장이나 되는 유서를 남겼는데 그 당시에 더 이상은 정치에 개입하지 말아라. 이제는 물러나라. 예. 그리고 진정성 있게 직원들을 좀 관리해달라.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위 아까 그랬잖아요. 조금 전도. 예, 하위 직업이라고, 하위 직원이라고. 그러니 이게 이런 인간이 말이죠. 예, 정치 지도자가 되겠다고. 그것도 대통령을 해먹겠다고 난리를 치니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 되느냐. 자, 그래서 말이죠. 이제 내려놔라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도 내려놓기는 것만 두고 지금 이제 방탄을 치려고 난리를 난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예, 아까도 지금 말씀을 드렸지만은요, 특히 김문기 처장의 그 유족들이 내놓은 그 입장문이, 유족들이 내놓은 입장문 중에서 가장 많이 인구의 회자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 크리스마스 때그 난리를 치고, 예, 그 춤을 추고 난리를 치는 거, 이거 눈 뜨고 볼수 있겠어요? 그야말로 2차 가해, 3차 가해가 아니겠습니까? 예. 자, 그래서 요것이 지금 다시 화제를 인구의 회자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8년 동안이나 충성을 다했는데 조문도 안 하고 애도도 한 번도 안 하고 이게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자, 이게 지금 이제 다시 회자되고 있고 이 전용수 비서실장도 유서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더 이상 희생자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제 정치를 내놔라. 그리고 본인 책임을 알고 있지 않느냐? 요 한마디 본인 책임을 알고 있지 않느냐? 요 얘기가 가요 결정타가 되지 않겠나. 예. 요게 이제 바로요. 이재명이의
이재명이가 유죄, 그러니까 이제 죄가 있는 것이 맞다. 아, 요거의 결정적 근거가 되는 겁니다. 예. 자, 그러면서요. 예, 그러면서 이제 이재명의 여러 가지 이제 예, 뭡니까? 이 비리들이요. 정말 다 드러난 것이고 그 드러난 비리는 전부 유죄가 맞다. 그러니까 저 김문기 아들도 말이죠. 김문기 처장의 아들도 왜 자기 아버지를 모른다고 거짓말한 것인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 예. 그러면서 자기 아버지 상가에는 안 오면서 당시 안철수 후보 선거 유세 차량이 뒤집어져 갖고 국민의힘 당원이 이제 숨졌잖아요. 그 빈소를 찾아가는 거.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느냐. 그러면서 골프까지 쳤는데 도대체 왜 모른다고 하느냐. 요런 비판적 입장문을 내놓은 바 있어요. 예. 자, 그리고요.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이재명의 예, 그 형수 욕설. 유일하게요. 이재명이가 지 입으로 아이고, 사실입니다. 정말 그건 사실이에요. 정말 부끄럽습니다. 사과합니다. 요 얘기를 한 게 유일하게 형수 욕설이 되겠어요. 형수 욕설에 대해서는 전부 그 사실을 인정한다. 그러면서도요. 핑계를 뭐라고 됐느냐? 자기 친형이 아 어머니를 갖다가 못 살게 울고 욕하고 그런 걸 참을 수 없어서 형수한테 욕설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아무리 형이 자기 어머니한테 욕한다고 그래서 아니 입에 담을 얘기가 있지. 그 정도로 아주 그 상상하기가 어려운 그런 욕설을 한다. 그래서요. 이렇게 이재명을 제가 누차 얘기되나 이런 이재명을 좋아하는 개딸들 여성들은 정신 좀 바짝 차려달라. 예, 본인이 이재명의 형사로 가정을 해봐라. 저런 인간을 용납할 수 있는지. 그래서 이러한 이재명의 형수 욕설이 수년간에 걸쳐서 녹음까지 다 틀어버렸잖아요. 법원에서 틀어도 된다 했지 않습니까? 그 녹음이 정말 어린애들 빼놓고는 전 국민들이 거의 다 들었을 텐데 그 욕설을 듣고도 지지 않은 개딸 특히 여성들. 개딸이 꼭 딸만은 아니에요. 여자만은 아니에요. 남자도 있어요. 남성도 절대 뭐라고 하죠? 이해할 수 없겠지만은 특히 여성들 이런 인간을 어떻게 좋아하고 그야말로 병원에 가고 그 다음에 이제 단식 투쟁하는데 그것도 가짜로 단식 투쟁인데 앞에 가서 눈물 흘리고 말이죠. 예? 이럴 수가 있겠느냐. 다시 한번 국민들을 분노시키는 대목이 아니냐 이겁니다. 예, 정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이래서야 되겠느냐. 반성문을 써야 돼요. 개딸들. 예.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지금 이제 최근에 이준석이 뭐 그 과거에 상납을 받았다. 뭐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닌데 이게 최근에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 상당수도 분노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요걸 보고 이재명이 이제 정치적으로 또 이용해 먹으려고 말이죠. 지 무상연애를 이용하면 안 되고 지 뭐 온갖 여성들이 지금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루머에 휩싸인 여성들이. 예. 수명이 되는데, 막 수십 명까지인지 모르겠죠. 하여튼, 열 명 안에 한 자리까지는 다 이름 나와 있잖아요. 예. 자, 그런데, 요거를 딱 보니까, 이게 정말 성상남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뭐, 녹음도 나오고, 방송 나오고, 영상도 나오고, 다 그러는데, 내가 뭔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만약에, 그게 우리 민주당에서 일어났다면, 민주당은 해체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이끄는 개혁당, 뭐 무슨 개혁신당인가요? 요거 해체시켜야지 무슨 놈의 당이냐 이런 직격탄을 가한 거예요. 야 이게 바로 이재명의 실체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이재명이가 약 딱 인정한 거 하나, 형수 욕설한 거 하나, 그 정도로 철면피 내놓은 분이다. 그리고 지 정치적인 이익이 뭐예요? 방탄 사법리스크에 걸려들지 않는 거. 위에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그래서 판사한테까지는 지금 사법부에다가 큰 선물. 판사 임용 경력을 5년으로 딱 낮춰주는 거. 요 대선물을 준다. 예. 그리고 주는 시점만 보더라도 신진호 부장판사의 재판이 지금 8월 말에 처음 하나 열렸고요. 9월 말에 또 하나 문이 열려요. 이제 계속 이제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딱 놀래갖고, 왜냐면 신진호 부장판사 때는 읍소한다고 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사법부의 수권사 하나를 선물로 딱 띄워준다. 예. 요 정도의 실리만 챙기는 이런 이재명의 아주 뭐뭐뭐 같은 인간성과 이 정치적 행태 요거를 규탄해야 될 것이 아닌가.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자기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람이 여섯 명이나 됐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전용수 빼놓고 왜냐하면 전용수는 자기가 부인할 수 없잖아요. 낮은 사람이라 할 수 없잖아요. 비서시장이니까 그것만 조의를 표명했고 나머지는 아예 싹 모른다. 이러한 철면피 인간이다. 이런 인간을 방탄을 치는. 통달 이번에도 우리가 보셨지 않습니까? 아니, 장기표 원장이
그야말로 이제 그 암으로 투병하다가 이제 세상을 떠났는데, 이재명이 안 가도 또 그렇다고 쳐요. 원래 인간 아니니까. 민주당 의원들 100, 민주당 플러스 조국 192명. 다한 명도 어떻게 안 가냐 이거예요. 이건 일극 체제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북한 노동당보다도, 예, 북한 노동당보다도 더 잔인한 일극 정도 아니라 이재명 뭐라고 그러죠? 독재가 또안 되는데요. 이재명 황제 당이 아니냐. 예. 이런 게 어떻게 있을 수 있냐. 그러니까 김문기 처장 갔을 때도 달리지 않고 산타클로스 옷을 입을 수 있는 것이고 전면 부인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배소연이 동거남인지 뭐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배소연 집에서 같이 산 남자 지구사 의원 이 사람도 복학반 나오니까 죽었잖아요. 왜? 아니 배소연한테 밤에 지들끼리 자면서 다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오늘 김행위가 어떻고 이재명이 어떻고 내가 법관으로 사주고 너한테 사주라 했고 뭔가 비리. 그리고 지 카드도 거기 또 써먹었잖아요. 이 법관 바꿔치겠는데. 그러니까 이그 배소연 그저 동거남인지 뭐그 동거 누군지까지 포함하면 7명이 죽었어. 7명. 예. 이것도요. 전 세계 역사를 새로 쓰는 것이고 이것도 기네스북에 올라간 일들이에요. 이런 걸 보면은 장기표 원장의 문상을 가리라고 기대하는 거가 과했나요? 참 기가 막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예, 장기표 원장의 빈소에 개미새끼 하나 민주당 쪽에서 가져가는 거 이것만 보더라도 민주당이 해산돼야 할 정당이 아니냐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